말부터 마차, 증기기관 자동차, 내연기관 자동차, 그리고 전기자동차까지. 이동수단으로서의 탈 것은 그동안 그 외형과 동력 방식이 빠르게 변해왔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죠. 자동차는 단순히 이동수단에 불과하다는 우리의 고정관념입니다. LG전자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가전을 넘어 자동차 전장부품 사업에 집중하며 자동차를 일상을 경험하는 공간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전엔 단순하게 어떤 이동의 수단이었다면 친구 같은 느낌, 그리고 내 동료 같기도 하고 비서 같기도 하고. 출발지와 도착지 사이의 여정이 또 하나의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생활의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업무의 공간이 될 수 있죠. 차량은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종합예술품이고요. 가장 중요시 보는 미래는 차량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고객에게 연결된 경험을 제공하는가. 차 안에서의 경험이 다양해지면서 IT 기술은 자동차 산업과 떼려야 뗄 수 없게 됐고, 자동차에 탑재되는 주요 부품들이 전통적인 아날로그 기계 중심에서 전자 전기 부품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자동차는 전통적으로는 기계 부품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전기 제품이라고 했던 전장이라는 것은 기존의 라디오 정도 존재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멀티미디어 기술들이 차량 내비게이션, 비디오 플레이어 등이 차량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고객은 컨슈머 일렉트로닉하고 IT 기술을 차량에 접목시키는 데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자동차 부품 사업을 100년 넘게 한 아주 큰 글로벌 회사들 드라이브 된 경험은 있지만 컨슈머 일렉트로닉의 경험이 없고요. 저희가 컨슈머 일렉트로닉에 대한 그 역사가 굉장히 길고 거기 기술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곧 이제 홈투카에 대한 기술들을 LG가 갖고 있다라는 유니크한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해지면 운전대에서 손을 떼게 된 우리는 집에서 보던 콘텐츠를 자동차 안에서 이어서 볼 수도 있고 화상회의나 일을 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동차 회사들은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초대형 화면에 디지털 콕핏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LG전자는 소비자 가전 기술을 활용해 풍부한 색감과 선명한 화질을 선보이면서도 잘 휘어지는 플라스틱 OLED를 세계 최초로 차량용 디지털 콕핏에 적용해 선보였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차에서 어떤 콘텐츠를 보고 있다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 콘텐츠를 다 보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여유를 갖기 위해서 집에서 나와서 즐기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낯선 초행길을 갈 때 한 번씩 헤맸던 경험들 있으시죠? 만약 도로에 실시간으로 방향을 알려주는 화살표가 그려진다면 어떨까요? 앞만 보고 화살표만 따라가면 되니까 우왕좌왕 하지 않고 훨씬 수월하게 운전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동차 전면 유리에 내비게이션이나 속도 같이 도로 주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AR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LG전자가 세계 최초로 유럽 대중차 브랜드에 적용했는데요. 덕분에 운전자는 시선이 분산되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기능이 하나 있죠. 자동차의 눈 역할을 하는 LG전자의 ADAS 전방 카메라입니다. 자동차 전방에 장애물이 있거나 차선을 이탈했을 경우 또는 교통표지판의 제한 속도를 식별해서 운전자에게 경고 알림을 줍니다. 실내 카메라는 운전자의 시선, 눈꺼풀의 움직임, 손이나 상반신의 동작을 인식해서 졸거나 휴대폰을 들어 전화를 하고 음료를 마시는 행동처럼 운전 중에 위험한 행동들을 포착하면 경고음을 울려서 사고를 예방합니다. 주위에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것들을 그 인포테인먼트와 그다음에 ADAS 간에 저희가 신호를 공유를 하고 메시지들을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주면 운전자가 훨씬 더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자동차가 이동수단을 넘어 즐거움과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는 건 차량용 통신 기술, 바로 텔레매틱스 덕분입니다. 자율주행이 가능하려면 내 차뿐만 아니라 주변 자동차의 운행 정보와 각종 신호, 인프라 시설 등 고용량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연결돼야 하는데요. 이 때문에 자동차와 인터넷을 빠르게 연결하는 텔레매틱스가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로 손꼽힙니다. 현재 LG전자는 차량용 텔레매틱스 분야에서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금 텔레매틱스 시장을 우리가 장악해 두면 향후에 5년, 10년 후에 그런 기술을 발전했을 때 저희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LG전자는 지난 10년 동안 신생 전장부품 회사로서 고객의 신뢰를 얻고 전장부품 시장에서 입지를 굳혔다면 앞으로 다가올 10년을 위해서 전장부품 포트폴리오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차량용 헤드램프 그룹인 GKW를 인수하고 캐나다 자동차 부품 제조사 마그나 인터내셔널과의 합작법인인 LG 마그나 이파워 트레인을 설립했으며 이스라엘 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인 사이벨럼을 인수했는데요. 이런 노력의 결과 LG전자 VS 사업본부는 지난해 첫 흑자 전환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수주 잔고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80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자동차는 단지 이동수단에 불과하다는 고정관념.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여러분이 앞으로 만나게 될 미래 자동차는 어떤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까요? 이제 LG하면 가전을 넘어 전장하면 LG가 떠오르는 날도 머지않아 보입니다.